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 모든 육신까지도 모든 신경까지도 이미 무덤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그렇게 쳐주셨으니 감사하며 아버지 곳에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 이 진리를 깨닫고 온전히 회심하여서 모든 죄를 용서받을 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경과 기쁨과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 준비하고 거듭나서 주님 오실 때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항상 마음이 아파하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한 염려와 걱정을 자기 육신에 채운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진정한 평강과 기쁨과 아버지 죄사함의 그 의를 누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단의 생세를 바로 알고 미혹당하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워주시고 말씀의 전신갑주를 스스로 입을 수 있도록 주님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있어서 28장 오늘 1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두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완전한 규모를 확정하는 자라.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도다.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과 황옥과 금강석과 녹보석과 얼룩마누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네 북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짐이 네가 창조되던 날에 네 안에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네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걷도다. 네가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내 길에 완벽하였도다. 보겠습니다. 여기서 드디어 두로 왕이 사탄인 것이 지금 나타납니다. 두로 왕이 바로 사탄이다. 이 적그리스도는 마귀가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난 존재입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 아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죠.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도 항상 하나님 흉내내서 삼위일체입니다.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이 세 분이 하나죠. 마귀도 한 마귀가 되어서 이 땅에 나타나죠.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 유다 가룟 유다, 유다 이스카리옷 이름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타난 것처럼 그 사단은 주님이 계실 때 유다라는 이름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고 하시니라. 주께서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가 열둘 가운데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고 그를 불렀습니다. 그를 불러서 뜻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려고 그러기 때문에 열두를 택할 때 바로 알면서 그 유다를 택한 것입니다. 이 사람을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는 멸망의 아들이라고 그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바로 또 같은 멸망의 아들을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멸망의 아들이요. 유다가 멸망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렇게 얘기했죠. 제자들을 시키고 할 때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그 입을 통해서 그가 바로 멸망의 아들이다. 멸망의 아들이다. 그리고 멸망이란 단어가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나타난다고 했죠. 깊은 구렁의 천사 이름이 바로 아바돈 또는 아폴론이다. 그리고 17장 8절에서 요한계시록 바로 멸망이다. 멸망이라는 단어가 거기 나오죠. 이자는 멸망으로부터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3년 반 동안 지냈고 지금은 자기 거처, 어제 우리가 봤죠? 베드로가 오순절 되기 전에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유다는 자기 거처로 갔나이다. 그러니까 유다 대신에 열둘 중에 하나로 가입할 사람을 뽑았는데 거기 마태아가 뽑혔죠. 그래서 자기 거처 깊은 구렁, 무적행으로 들어가서 그 깊은 구렁에 천사가 되어 있다.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근데 앞으로 환란 때 다시 인간의 육신을 입고 거기서 나와서 또 3년 반 동안, 참 희한하죠. 예수님이 3년만 사역할 때 3년 반을 같이 다니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었죠. 또 예수님이 그를 돈계를 그에게 재정을 맡긴 것은 그래야만 그 돈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기 때문에 그 유다에게 마귀인 줄 알면서 맡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후 3년 만에 결국 거기서 나타나서 적그리스도로 옛날에 예수님 계실 때 마귀를 역사해서 예수님 팔아본 것처럼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로서 바로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되죠. 그러다가 바로 유대인들을 극심하게 박해하다가 결국 다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유다를 멸망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불렀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대산과 교회 성도들에게 멸망의 아들이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때까지는 그날이 오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그날이 오고 배교가 있고 그날이 오고 그 후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휴가된 이후에 바로 나타난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은 하늘이 열렸는데 하늘에서 말하기로 이리 올라오라 그 소리를 듣고 올라갔죠. 그래가지고 사도 요한이 5장에 걸쳐서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는 찬양과 경배를 받습니다. 천사들 받습니다. 그룹을 받습니다. 그리고 6장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이제 첫째 인을 띌 때에 흰말을 타고 빈 활을 들고 나오는 그 적그리스도. 참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요. 그 적그리스도를 자꾸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거의 90%가 예수라고 그래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속은 겁니다. 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거든요. 분명히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 계실 때는 흰발을 타긴 타지만은 활을 든 게 아니라 말이죠. 그분은 검이 나와가지고 철장으로 이제는 이 세상을 다스릴 자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입에서 큰 칼이 나와서 이 칼이란 게 무슨 쇠로 만든 칼이 아닙니다. 말씀의 칼이죠. 그리고 면류관이 왕관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적그리스도는 겨우 하나 썼다고 그랬죠. 이 세상 왕이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기 때문에 면류관을 많이 썼다. 몇 개인지 몰라도 많이 썼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도대체 구분이 안 됩니다. 19장에 분명히 나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게 비옥돼서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정복해야 된다, 복음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해가지고, 이 땅에서 왕으로 돼야 된다, 멸류관 쓴 것처럼. 그래서 다 쏘고가지고, 이 땅에서 탁 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결국 누구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마귀하고 같이 누리는 거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마지막 때 말이죠. 적그리스도는 이처럼 공중에서 내려온 마귀의 혼과, 구렁에서 올라온 유다 이스카리오의 영이 합쳐가지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또 나타난 존재입니다. 근데 이게 참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 수가 있냐 그런 사람들 있죠. 성경을 안 보고 자기 생각에 그럴 수가 없냐고 그래요. 성경을 하나하나 보고 말씀만 가지고 얘기하는데도 자기 생각으로 그럴 리가 없다고 그래요. 누가 속이는 거죠?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마귀는 아주 성공했습니다. 특히 아이들 보고 마귀 얘기하면요. 마귀 없다고 그래요. 그런 게 없다고 그래요. 왜 그렇죠? 그냥 TV에서 뭐 이런 데서 그거는 하나의 그런 상상적인 존재로 얘기해 놓으니까 다 속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정체가 뭡니까? 마귀가 없다고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마귀 얘기하면 저 목사는 무식하다고 그래요. 또 죄 얘기하면 저 목사는 좀 너무 사람들을 판단한다고 그래요. 요즘 아이들이요. 죄를 지적하잖아요. 죄를 지적하면 뭐라는가 하면 판단한대.
우리 애들도 그래. 아빠는 너무 사람들을 판단한대. 죄를 지적하는데도. 결혼하기 전에 같이 사는 걸 지적하면 말이죠. 나하고 판단한대요, 그게. 그게 죄인데도 판단한대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그게 됐냐. 아, 그러면서 어떤 애들은 그래요. 아, 생각해보라고 같이 좀 살아봐야지 서로 맞는 것도 알고 그러지. 이게 완전히 옛날 미국 사람식이 돼버리고 우리 애들. 참, 이게 말이죠. 슬픈 얘기입니다, 지금. 슬픈 얘기입니다. 고등학교까지는 안 그래요. 대학교 가니까 그래요, 대학교 가니까. 완전히 소돔입니다, 이게 소돔. 완전히 소돔입니다. 예. 그래서 에스겔 28장 2절에서 10절까지 이 두로왕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고, 12절에서는 두로왕은 공중의 권세 통치자, 또 불순종의 자녀들이라는 역사하는 그 영 아닙니까? 그 막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 죄인들의 왕인 바로 그 막입니다. 그 막이. 그 막이. 그리고 가룟유다는 바로 한 막입니다. 한 막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 신학자들이 이 두로왕을 그냥 역사적으로 두로 지역에 있었던 왕, 그래서 바벨론에서 멸망한 왕, 이렇게 딱 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더 이상 볼 필요가 없고, 구약을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죠. 역사적인 사실로. 구약을 전공해도 이것을 끝나버리죠. 그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역사 공부하는 것과 똑같죠. 그런 역사 공부하면 세계사 공부하는 것과 똑같아요. 세상 역사학자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분명히 13절에 보니까 이 왕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두로 왕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은 적이 있나요? 에덴 동산은 있기 전에,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에 있으면 태어나지도 않았을 텐데, 그 사람이. 이게 결국은 성령이 없으면 말이죠.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박사하게 해봐도 안 됩니다. 창세기 4장 이후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대한 얘기 일체 없죠. 쫓겨났으니까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쫓겨났어요. 그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함께 있었거든요. 함께 있었어요. 마귀도 왔다 갔다 했죠,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가지고 이제는 앞으로 오실 하나님을 믿음을 바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6천 년 동안.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서 히브리 11장에 나오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전부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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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오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11장 보면 바라는 것이 뭡니까? 뭘 바랍니까? 주님을 바라는 거죠. 주님을 바라는 겁니다. 이게 실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이 오시는 것을 바랐기 때문에 실상이 됐기 때문에 그들이 2000년에 오신다고 그냥 머리를 알았다면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정말 오실 날이 가까운 데 사람들이 언제 오시냐고 그런다고.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뭡니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바라지 않게 되고 실상이 한다니까 보이는 것은 세상이요. 보이는 것은 세상 임금입니다. 보이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요. 보이는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모릅니다. 연마가 쳐놨죠. 마귀가 연마가 쳐놨어요. 그래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모릅니다. 자, 14절 아까 보니까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덤든 그룹이다. 그룹이 어디 있습니까? 그룹이 하늘에 있잖아요. 두로왕이 하늘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까? 이런데도 성경을 자세하게 보지 않으니까 엉뚱한 얘기 하는 거예요. 부분만 보고 이거는 그리고 치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냥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은 아 나는 무식해서 모르겠다. 나는 무식해서 모르겠다. 이런 말이 있죠. 그렇죠? 무식하니까. 사실 무식해서 모르는 거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다시 말해서 간단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다고 성령을 거듭난다고 읽으면 닦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에게, 목사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주셔서 가르칠 때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도 그렇잖아요. 학교 안 가고 혼자 교과서 읽으면 다 압니까? 학교 가서 선생한테 말 들을 때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러니까 집에서 아, 나 혼자 성경 읽는다는 사람들은 굉장히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이죠. 교회를 부인하죠. 그래서 아 성경 내가 읽으면 되지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지만 이게 바로 사단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 바로 그렇습니다. 말씀을 대적하는 거죠. 요즘에 교회 안 가고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양들이 있는데요. 아 나는 괜찮다. 나는 건강하다. 그래가지고 혼자 떨어지잖아요. 그때는 괜찮아요. 그때 혼자 떨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이리가 옵니다. 그래서 이리는 양떼가 이렇게 갈 때 뒤에 처진 것을 탁 물어가지고 갑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편하고 좀 먹을 거 있고 건강하고 그러면은 아무 교회 안 와도 편한데 이러다가 나중에 문제가 봉착될 때 꼼짝없이 당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거 보면 너무나 너무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것을 많이 봅니다. 사단은 어쩌니 양무리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떨어져 나와서 자기가 먹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떠나면 이리가 올 것이다. 이리가 올 것이다. 다른 복음을 전하고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기로부터 떨어지게 할 것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마귀고 동일한 비옥이죠.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사람. 여러분 사단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 사람 안에 사단의 영이 있는지 성령이 있는지 우리가 영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면 분별이 됩니다. 그룹은 사람이 아닙니다. 두로왕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로왕은 하늘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28장에 넘어가니까 두로왕이 바로 마귀다. 옛날 가룟유다가 사람이었는데 그 안에 마귀가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마귀다 그런 것처럼 바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12절 보니까 너는 완전한 규모와 흉만한 지혜와 완벽한 아름다움을 이루었다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사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아주 구체적인 묘사죠. 12절부터 19절까지는 그래서 사탄에 대해서 직접 기술한 내용으로 이제 다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마귀에 대해서 이처럼 직접적으로 기술한 곳이 몇 군데 또 있죠. 이사야 14장에도 있고 욥기 41장에도 있고 요한계시록 13장에도 있고 시편에도 몇 군데 있고 또 한 장 전체가 적그리스도를 서술한 곳도 있고 결국 이 마귀의 정체를 우리가 모르면 안 되죠. 욥기 41장은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죠. 우리 한번 욥기 41장을 또 돌아보겠습니다. 나 읽었지만 욥기 41장. 그래서 성경을 다 공부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다 공부하냐고 그래요. 뭘 어떻게 다 공부해 공부하면 되죠. 평생을 줬는데 구원하고서 왜 안 데려갑니까? 이거 다 무장해야죠. 그래야만 나중에 사단을 심판할 거 아닙니까? 오늘 시간이 가도록 이거 다 읽겠습니다. 네가 갈고리로 리비아단을 끌어낼 수 있겠나? 리비아단은 머리가 많이 다른 그 괴물이죠. 이게 바로 용입니다. 또한 끈으로 그의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네가 갈고리를 그의 코에다 넣을 수 있겠느냐? 가시로 그의 턱을 깰 수 있겠느냐? 그가 네게 여러 가지 강구를 하겠느냐? 강구들을 하겠느냐? 그가 네게 부드러운 말들을 하겠느냐? 그가 너와 언약을 맺겠느냐? 네가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네가 새와 더불어 노는 것처럼 그와 더불어 놀겠느냐? 네 소녀들을 위하여 그를 메워두겠느냐? 동료끼리 그를 가지고 잔치를 벌이겠느냐? 그들이 상인들 가운데서 그를 나누겠느냐? 너는 가시로 친 철창으로 그의 가죽을 뚫어 메우겠느냐? 작살로 그의 머리를 찌르겠느냐? 이걸 보고요. 비늘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어라고 그래 또. 그래서 이걸 또 악어로 번역해놨어요. 기가 막힙니다 이게. 마귀를 악어로 번역해놓으니까 마귀 안 무서운 거예요. 그에게 손을 대어보라. 싸움을 상상해보고 다시는 하지 말지니라. 보라 그가 그에 대한 소망이 어떠니 사람이 그를 보기만 하여도 기가 질리지 않겠느냐? 아무리 사나워도 감히 그를 격동시킬 자가 없으니 누가 내 앞에 설 수 있겠느냐? 누가 내게 앞섰다고 내가 그에게 갔겠느냐? 온 하늘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 것이니라. 마귀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늘 아래 땅에 있는 건 다 지 거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한테 그랬잖아요. 이거 다 나에게 넘겨받은 거다. 네가 저라면 내가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12절 나는 그의 지체들이나 그의 힘이나 그의 잘생긴 부분에 대하여 숨기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의 외피의 생김새를 찾아내겠느냐. 누가 두 겹 재갈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갈 수 있겠느냐. 누가 그의 얼굴에 문들을 열 수 있겠느냐. 그의 이빨은 무섭게 둘려있도다. 그의 비늘은 그의 교만이라 봉한 것처럼 서로 다쳐져. 여러분 용이 비늘이 있잖아요. 이게 악어가 아니죠.
비늘과 비늘 사이가 너무 가까워서 그 사이로 바람도 들어갈 수 없도다. 그들은 서로 연결하여 되어 있고 물려 있어 나눌 수 없도다. 그의 재채기로 인하여 빛이 비치며, 여러분 악어가 재채기가도 빛이 비칩니까? 그의 눈은 아침에 눈꺼풀 같고 그의 입에서는 타는 등불들이 나오며, 입에서 나오잖아요. 그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그 마귀 흉내내는 거예요. 마귀 흉내내는 거. 불똥이 튀는 도다. 이 불똥이 얼마나, 담배 불똥이 말이죠. 비행기 가다 봅니다. 그래서 군인들 전쟁할 때 절대 담배 못 피게 합니다. 담배 한번 필 때 하늘에서 보인다니까요. 얼마나 센지 이게. 담배 불이 말이죠. 이게 바로 담배 이렇게 피는 사람 보면 나는 사탄의 자식이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 아, 담배 피지 말 말이 어디 있냐, 성경에. 그건 자기 무식하다는 얘기예요. 성경도 안 읽어보고, 공부도 안 해보고.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니까요.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게 더 큰 소리 치는 세상이 됐죠. 20절. 그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끓는 솥이나 가마솥에서 나는 것 같다. 여러분, 담배 필 때 코서로 코로 담배 푹 나오죠. 용이 푼 것처럼. 그러면서도 몰라요. 하여튼 한국 사람들은 담배 너무 많이 피워. 한국에 가서 인천공항에 내리면요, 가장 먼저 나는 냄새가 담배 냄새예요. 그렇게 진동을 해요, 담배 냄새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끊는데 왜 크리스찬들이 핍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캐드리려고 하잖아요. 술 먹고 담배 피도 괜찮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22절에 21절 그의 숨결로 숯불을 피우며 화염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도다. 그의 목에는 힘이 몰려있고 그 앞에서는 슬픔이 기쁨으로 변한도다. 그의 살에서 늘어진 부분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단단해서 움직여지지도 않는도다. 그의 심장은 돌처럼 단단하며 정녕 맷돌의 아랫짝같이 딱딱하도다. 그가 일어서면 용사들도 무서워하니 그들은 부숨으로써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도다. 칼로 그에게 대어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창살이나 갑옷도 소용이 없도다. 악어는 잡을 수 있죠. 악어는 갈고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딱 밧줄을 묶어가지고 딱 입을 묶어가지고 갈고리를 잡아내잖아요. 21절 그는 철을 지푸라기 같이 노슬 썩은 나무같이 여기는도다. 악어는 밧줄도 못 이겨요. 근데 철도 막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화살도 그를 도망치게 할 수 없으며 던진 돌들도 그에게는 구루터기 같도다. 창살들도 구루터기처럼 여겨지니 그가 투창의 흔들림을 비우는 거다. 그의 밑에는 뾰족한 돌들이 있으니 그가 지는 귀에 뾰족한 것으로 자국을 내는 거다. 그는 기품을 속같이 끓이며 그는 바다를 향기름 속같이 만드는 거다. 그는 자기 뒤에 빛을 내는 길을 만드나니 보는 사람이 기품을 회백색이라고 생각하는 거다. 땅 위에는 그같이 생긴 것이 없나니. 땅은 없다고요. 그는 두려움 없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가 모든 높은 것들을 바라보니 그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중국 공산당들이요. 공산당의 그 색깔이 뭡니까?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붉은 용. 전부 붉은 용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들에게 지혜를 줘가지고요. 마귀의 형상을 만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용그림을 사놨잖아요. 용그림. 참, 이게 보면은, 그래서 그들은 그들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얼마나 지금 복을 받습니까, 지금? 그 용한테 받는 거예요. 그 식당 가보세요. 그 뭐, 배가 불룩한 부처도 있고요. 뭐, 별게 다 있습니다. 홍콩 계통의 사람들, 또 월남 계통의 사람들 가보면은 자기네 우상을 다 식당에 다 해놨거든요. 불편했습니다, 항상.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복을 받습니다. 안 받은 거 미쳤다고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못 받은 게 뭐야 그럼? 마귀에게도 못 받고 하나님께도 못 받고 말이 안 되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교만해지면 안 돼요.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아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말씀을 얘기하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말씀 얘기하잖아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처음 온 자매가 믿지도 않은 자매에서 처음 왔어요. 그러면서 설교할 때마다 눈물을 쭉쭉 흘려요. 회개하느라고. 참 그런 자매가 있었는데 한 분은 예배 끝나고 수요일날 목사님 제가요 말씀 읽는데요. 목사님께 드리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요. 주님이 목사님한테 드리래요. 그러더라고. 아멘. 감사합니다, 자매님. 내가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나는.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옛날 한국 갈 때 공항에서 그 자매를 우연히 만나는데요. 한 10년 만에 만났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이 자매는 기억을 못하고 있어. 왜 기억을 못해요? 자기 생각으로 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언제 높입니까? 주님이 오실 때 높이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높여줘야죠, 우리가. 이 땅에서 높임받으라고 한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6회 기자면 정말 이 땅에 살다가 어떤 사람도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어떤 인간도 또 앞으로 태어난 어떤 사람도 이렇게 완전한 규모를 갖추고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답기가 완벽하고 이런 사람은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누구 하나입니까? 마귀 하나입니다. 죄 짓기 전까지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이 네게서 발견되기까지는 완벽했다. 그래서 사도요한이 뭐라 하십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졌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마귀가 최초로 죄를 진 존재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 왔죠. 죄와 사막의 원세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왔죠. 내려가지고 결국 아담을 이브에게 접근한 거죠. 참 이거 뭐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그들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마귀의 유혹에 이길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마귀를 이 땅으로 유인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목적은 마귀를 멸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쫓겨나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마귀가 한 일 때문에 결국은 주님께서 마귀를 이겨야 되니까 공의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서 내려오셔가지고 죄를 도말하시고 사망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이기니까 마귀를 심판한 거예요. 마귀를 심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셋째 날에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요. 마귀를 말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모르면 안 돼요. 너무나 잘 알아요. 이거 마귀의 실체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번 그 에베소서 잘 알지만 또 찾아봅시다. 6장 봅시다.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6장. 11절 보면 10절부터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영적으로 강건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들시들하지 말고 너희는 마귀의 출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옷을 입어라. 마귀의 출책입니다. 출책. 이걸 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마귀를 대항할 수 없습니다. 절대 대항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영적으로 강건해야만요? 영적으로 강건하잖아요? 그러면은 혼적으로도 강건해야 되고요. 육신적으로도 강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통계를 보게 되면 목사들이 제일 오래 산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예요. 꼭 목사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육신적으로도 강건하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강건하라고 그랬습니다. 육신이 아프잖아요. 그럼 몸 마음도 아프고 영도 시들시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학에 대한 것이 아니라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사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어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지금입니다.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려 하십니다. 두려는 게 아니에요.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들고 진리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항상 그 얘기하고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화평의 복음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서서. 너에 대한 소망을 묻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얘기할 준비를 하라, 사도 베드로가.
항상 누가 묻기만 해도 내가 있는 받은 소망이 뭐라는 걸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의 소망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켓에 가면은 사람들이 전도하자 예수 믿습니까? 그러죠. 근데 믿는 사람들도 그 지나갈 때 아멘 할렐루야 해서 거의 못 봤어. 아멘 할렐루야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가니까 예수 믿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랬죠 제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아 그래도 이거를 받아가시래. 그래서 아 이건 나는 아니까 다른 사람 줄 아니까 아 우리 목사님 말씀이 너무 재미있거든요.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내가 목사라고 그러는데도 야 끈질게 들어보더라고요. 그거 보고 야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어. 얼마나 감사해. 난 그런 사람은 너무 귀여운 거 있죠. 내가 거기서 4년 동안 마이크 들고 전도 안 돼서 나와서 하니까 얼마나 감회로운지. 얼마나 감회로운지 말이죠. 꽤나 그런 사람 보면 그래.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어떤 사람은 당신 구원 받았을까 그러면 뭐 이 사람이 나보고 있는 거 물어 이러면서 이런 사람이 돼.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죠. 확신할 수 있죠. 내게 보면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은 자꾸 피해가고 이렇게 막 이러고 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냥 둘려서 그런 거야. 영처럼 둘려서.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는 화살을 끌 수 있도록 끌 수 있을 것이야. 그러니까 방패가 없으면 안 돼.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안 돼. 이 방패가 없으면 화살을 맞잖아요. 화살을 방패로 탁탁 막아. 옛날 그 참 역사 그걸 보면 말이죠. 화살에 빗받치는데 방패를 탁탁 칼로 탁탁탁 막아. 참 그거 보면 희한하죠. 그의 전신갑주를 입었으니까 검을 가졌으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그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의 그 군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거예요. 이게 군인들은 다 그래요. 뭐 한국에 있는 장군들이나 그 우리는 장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갑옷이란 게 뭐죠? 갑옷은 장군들이 입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휴거된 성도들은 장군들이 돼야 돼요. 장군들이 돼야 돼. 주일에 한번 와서 그냥 설교 한번 듣고 가는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장군이 돼야 돼. 갑옷을 입어야죠. 여러분 왜 새벽에 왜 나왔습니까? 갑옷 입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군대에서 별 하나 달란 말이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대령까지 갔다 다 탈락하는 거예요. 소수만 제외하고. 장군된 사람 보면 벌써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다릅니다. 몸도 날씬하고요. 예? 몸 관리도 잘하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뚱뚱뚱 해가지고 다 떨어져요. 그런 사람들은. 예. 구원의 투구와 항상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 왜 마귀는 네가 구원 받았냐? 죄질 때만 네가 구원 받았냐? 너 아니야. 의심을 준다고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그냥 칼을 가지고 휘둘러야 돼요. 그리고 나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공격할 때 칼을 휘둘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칼. 이 말씀을 끼고 다녀야 돼. 어디 가든지 끼고 다녀야 돼. 이게 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저는 항상 성경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항상 언제 이 칼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언제 이 칼이 필요할지 또 찾아봐야 될지도 몰라요. 기억에 나면 찾아보고 읽어줘야 되죠. 이 사람이 기도제 목사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만난 기회를 만들자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고생하지 않고 두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